안녕하세요, 중코바입니다. 유튜브, 네이버, 구글 이런 곳에서 그냥 추천하는 예쁜 그냥 그저 그런 폰트들이 아니라 2021년 핫한 그런 폰트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전체적으로 좋아하는 깔끔한 고딕류를 가져왔고요, 협찬 광고 절대 없는 100% 제가 좋아서 하는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적용된 사례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믿으실 거 아닙니까? 실제 적용된 것들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폰트라고 하면요, 사실은 이 디자인에 있어서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그 얼굴 안에 들어있는 눈, 코, 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얼굴도 이렇게 눈, 코, 입이 삐뚤빼뚤하면 네, 얼굴이 좀 고장나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정감 있게 잘 배치되어야, 적절한 폰트가 사용이 되어야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가 완성도가 높아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폰트는요, 자, 릭스 폰트에 있는 바나나 폰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딱 보시면 조금 어떤 느낌이에요? 세로가 길죠? 자, 바로 장체 폰트입니다. 세로로 길게 되면요, 조금 뭐 안정적인 느낌도 있지만 리듬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 폰트의 경우는요, 이렇게 이 글자 리자는 위쪽이 길고 아래쪽이 짧고요, 이 듬을 또 보면요, 위에가 짧고 아래가 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듬감으로 인해서 공간이 생기고, 그러한 공간들로 인해서 네, 조금 완성도나 전체적으로 풍부해 보이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또 재밌고요. 이렇게 컬러만 다양하게 활용을 해도요, 굉장히 좀 트렌디한 느낌도 가져갈 수 있고요. 뭐 솔직히 딱 봐도 예쁘잖아요, 맞죠? 자, 이건 제가 최근에 유튜브 썸네일에서 사용을 했던 그런 이미지인데요, 여기에서도 사용을 했고요. 사실 헤드라인이 좋다고 했지만 반대로 말하면 본문에 사용하기 좋진 않아요. 그 이유가 두께, 굵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두꺼운 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실제로 사용된 사례를 보면요, 넷플릭스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옷겜 달고나 챌린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들어가 있죠. 굉장히 잘 어울리죠, 맞죠? 이런 식으로. 오, 완전 깔끔하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스타일. 그리고 사실 또 이제 중간에 넘기다 보면요, 또 이렇게 막상 찾으려고 하면 오, 여기 나왔다. 예, 맞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콘텐츠 볼 때 아, 역시 여기에서도 사용이 되는구나, 내 이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구나 라고 여기도 나오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어쨌든 요즘 잘 나가고 있는 그런 폰트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릭스 락산스 폰트입니다. 자, 딱 보시면 느껴지겠지만 굉장히 미니멀하고 깔끔하죠. 자, 이 폰트의 가장 큰 장점, 굵기가 굉장히 많아요. 9개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굵기가 많다는 건 헤드라인도 괜찮고 본문에 사용하기에도 좋다란 뜻이겠죠. 그리고 이 폰트는요, 사실 제가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실무에서 정말 많이 사용이 되는 한글씨에 있는 꼬딕씨라는 폰트와 조금 느낌이 비슷합니다. 둘 다 깔끔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사실 뭐 어떤 걸 사용하셔도 괜찮을 정도로 둘 다 너무 좋은 폰트예요. 그리고 이 폰트는요, K디자인 어워드에서 이렇게 수상도 했었어요. 자, 지금 이건 제가 그냥 영상에다가 얹은 디자인인데 굉장히 깔끔하죠. 자막으로 사용하기에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린 릭스 바나나와 이 락산스의 가장 큰 단점, 돈을 내셔야 된다는 거. 하지만 그만큼 괜찮은 폰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릭스와 함께 주력으로 사용하는 산돌 폰트, 그 중에서도 로터리 폰트입니다. 자, 이 폰트는 바나나와 다르게 완전 반대죠. 가로로 길어요. 그래서 역시 이 폰트 또한 리듬감을 가지고 있고요, 약간 레트로함과 요즘 느낌을 다 가진 그런 뉴트로 폰트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 보시면 역시 느껴지겠지만, 자, 위쪽으로 짧고 오른쪽으로 길어요, 가로로. 그리고 이렇게 리듬감이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세로로 긴 건 바나나 폰트, 가로로 긴 건 로터리 폰트를 활용하면 좋아요. 자, 이 폰트는요, 가로 비율이 긴 영상에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영문도 괜찮아요. 지금 제가 넣었지만 어때요? 뭐 사실 영문인데도 잘 어울리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례들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약간 레트로한 느낌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막 완전 뭐 70, 80년대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약간 뉴트로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실제 사용이 된 사례, 네, 보면은 이렇게 스브스 뉴스, 그리고 문명특급 굉장히 뭐 잘 나가는 채널이죠. 자, 여기에서도 사용이 됐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여기 나왔다, 맞죠? 여기도 나왔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또 사용이 됐었죠, 문명특급에서도요. 그래서 자, 이 폰트의 가장 좋은 점은 역시 잘 나간다는 거 요즘에. 하지만 단점은 네, 유료. 역시 유료.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정말 많이 소개했던 격동고딕인데요, 자, 이번엔 2입니다. 격동고딕 2의 가장 큰 장점은요,
굵기가 생겼습니다. 기존에 이 격동고딕 폰트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폰트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의 굵기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헤드라인에만 사용하기 좋았는데 이제는 굵기가 이렇게 7개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자, 이 폰트의 가장 큰 장점, 헤드라인, 뭐 유튜브 썸네일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국룰이고요. 진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강조하기에도 좋고 힘이 실려 있고요. 또 그냥 국민 폰트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사용된 사례를 보면요. 네, 이렇게 포스터에도 여기에 사용됐고요. 이런 G마켓 영상에도 사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네, 유튜브 썸네일 폰트에도 사용이 됐었고요. 이런 인포그래픽 영상에도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이 격동고딕은요. 한국의 폰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활용되던 폰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관련된 이 썸네일만 봐도요. 전부 다 이렇게 네, 격동 고딕을 활용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가독성, 시선을 집중시키기에 정말 좋은 폰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산돌에 있는 역시 네모니 폰트입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캐주얼한 느낌. 그리고 이 폰트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저는 이걸 꼽는데 기울기가 있어요. 근데 이 기울기는 네, 어떤 폰트에 다 있는데 조금 색다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캐주얼, 또 예능에도 좋고요. 결론적으로는 everywhere, 어디든지 괜찮아요. 약간 그 스탯이 있으면 그 올스탯 있죠. 약간 민첩, 힘, 방어 이런 거 골고루 찍힌 약간 그런 폰트예요. 자, 일반적으로는 기울기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 오빌리큐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폰트가 지금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데 글자 하나하나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사용된 이 사례를 보면요. 썸네일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약간 하나하나씩 기울기가 있죠. 이 흑운장 유튜브 채널 그리고 런닝맨 이 썸네일에서도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배너 전부 다 이제 네모니 폰트고요. 그리고 이렇게 역시 런닝맨에도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폰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한글씨에 있는 HG 꼬딕씨입니다. 이 폰트 역시 국민 폰트고요. 실무에서 정말 거의 뭐 밥처럼 사용되는 그런 폰트고요. 그리고 올라운더, 네, 스탯 역시 골고루 만땅 찍혀 있습니다. 자, 실무에서 국룰이라서 자, 지금 보시면 넷플릭스 썸네일에서도 이렇게 활용이 됐었고요. 또 제가 굉장히 즐겨보는 모베로웍스, 모티비에 있는 썸네일에는 전부 다 이렇게 HG, 꼬딕씨가 활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왓챠에 있는 프로모션 영상에서도 이렇게 HG, 꼬딕씨가 활용이 됩니다. 진짜로 이거는 TV만 틀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폰트 중에 하나예요. 매우 깔끔한 편이고요. 그리고 굵기조차 6개나 있어서 본문 헤드라인에 다 활용하기가 좋아요. 자, 하지만 조금 비싸요. 자, 가격이 네, 35만원입니다. 물론 구독 시스템도 있습니다만 한 번에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은 하나의 회선당 35만원의 비용을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폰트의 장점은요.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응용이 된 폰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HG, 키 큰 꼬딕씨라는 폰트도 있는데요. 자, 이것 또한 장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체.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모션 영상에도 이렇게 사용이 된 사례가 있는데 어때요? 굉장히 트렌디한 느낌이 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어우. 사실 이 실무에서 모션 그래픽, 특히 HG 시리즈는 진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이 폰트 활용하시면 솔직히 말해서 플러스 1점 돼요. 진짜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폰트의 특징 아세요? 전부 다 유료 폰트죠. 자, 요즘 떠오르는 폰트이긴 하지만 우리의 지갑도 이렇게 떠오르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그래도 대체할 만한 무료 폰트로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제가 또 빨리 또 육아하러 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빠르게 한번 집어드릴게요. 전부 다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무료 폰트입니다. 자, 일단 G마켓산스 이거 제가 많이 소개를 했었고요.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폰트예요. 자, 역시 올라운드 그냥 어떤 곳에 활용을 해도 다 어울립니다. 그리고 넥슨 레벨 1 고딕 폰트 역시 무료입니다.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가셔서 정확한 라이센스 규정을 살펴보시긴 하셔야 돼요. 쿠키런 이거 사실 오래된 폰트인데도 굉장히 캐주얼하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쓰이는 폰트죠. 자, 노토산스 실무에서 그냥 기본 오브 기본 정말 많이 활용되는 국룰 고딕 폰트입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나눔 글꼴 역시 이것도 굉장히 오래되긴 했지만 굉장히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는 폰트입니다. 지금 제가 활용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이제 고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명조도 있고요. 이런 느낌의 폰트들도 있고요. 세리프 느낌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로는 이렇게 다섯 가지의 폰트를 또 활용하시면은 웬만한 디자이너 뺨 후려치는 그러한 디자인 결과물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네,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폰트들을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알려드린 폰트를 활용하시면은 최소 디자인 플러스 5강 정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을 가져가실 겁니다. 자, 다음에 저는 또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코바였습니다.